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목적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목적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전생이 알려주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최면을 해볼 것입니다. 현생은 한 번이지만 전생의 숫자는 아주 많습니다. 당신에게도 무수한 전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전생들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당신의 내면 여행을 할때 당신은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많은 전생에서의 경험들에 바탕하여 그런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해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편안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노라면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진 당신의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을 더 자유롭게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의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듣지만 무의식의 마음으로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신의 의식의 마음은 휴식을 하며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의식의 마음은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그 의식의 마음은 자유롭게 멀리 멀리 한없이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아스라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점점 더 희미하게 들립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내 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의식의 마음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점점 더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무의식의 마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을 점점 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의 마음은 점점 더 이완이 되고 평화로워집니다. 점점 더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평화롭게 이완이 됩니다. 점점 더 이완이 됩니다. 편안하게
더욱 깊이 이완이 됩니다. 오식이 이완되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될수록 당신의 무의식의 마음이 당신의 모든 마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모든 생각이 의식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벗어납니다. 무의식의 마음은 모든 것을 듣고 행합니다. 무의식의 마음이 그렇게 듣고 책임을 지기에 의식의 마음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알아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무의식이 모든 것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식의 마음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당신의 무의식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는 우주만큼의 크고 무한한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할 수 없었던 일들, 의식이 행하기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당신의 무의식은 기꺼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무의식은 해낼 수 있지만 당신의 의식의 마음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의 마음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마음은 당신의 의식의 마음이 잊어버리고 망각하더라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무의식 세계는 참으로 쉽고도 간단합니다. 의식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의식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잊어도 좋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잊어도 좋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마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듣되 마치 옆방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를 듣는 기분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내용을 기억하려 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졸리는 기분으로 휴식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휴식하는 상태 말입니다.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의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의식의 마음은 멀리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신의 마음 상태가 충분히 느껴지고 경험이 되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의 의식의 마음과 무의식의 마음이 서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전생을 통한 당신의 사명, 당신이 왜 여기에 태어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거나 떠올리고 있나요? 지금부터 그 마음이 의식의 마음인지 무의식의 마음인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의자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폭신하고 편안한
아름다운 의자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편안히 앉아봅니다. 의자에 앉은 당신의 무의식의 마음은 당신의 과거생을 회상해 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생을 거듭하며 살아왔는지 당신의 무의식에게 물어보세요. 늘 다른 생을 되풀이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생에 공통된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늘 누군가를 돕기 위해 노력해온 존재인가요? 아니면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애를 품고 살아온 존재인가요? 또 아니면 당신은 종교인으로서 내세를 향한 수행을 주제로 노력해온 존재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의 근원적 철학은 무엇인가요? 세상에는 음악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도 있고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문학이나 철학 또는 수학과 과학을 통해 우주의 섭리를 전하고 싶은 존재였나요? 당신의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으로 살면서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마다 모두 그런 자신만의 삶의 의미나 사명을 갖고 있을 텐데 당신의 경우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신 곁에서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떠올려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왜 당신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했을까요? 그 사람과 당신은 수많은 생을 함께 해온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못다 나눈 사랑을 더 나누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요?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나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위치에 서 있나요? 어떤 관계였나요? 서로서로 얼마나 잘 알거나 친하거나 가까운 관계였나요? 아니면 그냥 관계가 별로 없는 그냥 각각의 사람이었나요? 당신은 평소에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당신은 어떤 일을 편안하게 잘 해낼 수 있나요?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나요? 그 취미와 특기는 어느 생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어떤 생에 어떤 모습이 생각나고 또 어떤 삶의 형태가 떠오를까요? 그런 것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떠올려보고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어떤 전생에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그런 것도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당신의 마음이 보여주는 대로, 느끼게 해주는 대로, 또 들려주는 대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 됩니다. 당신이 많은 환생과 윤회를 거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당신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넉넉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여러 전생에서의 그런 삶의 패턴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거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전생이 생각나고 어떤 전생이 떠오릅니까?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앞의 여러 전생에서 당신이 마음에 늘 품고 있었지만 아직 드러내어 실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현재 삶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런저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할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생을 거친 당신, 그 전생들에서 앞으로 살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일일이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전생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고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어떠한 정답도 없을 것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순간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의자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그 의자에 앉았던 그 의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쉬어가는 의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의 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자는 당신에게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물어보고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난 생을 마무리했을 때, 왜 이번 생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도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무의식을 통해 알려줄 것입니다. 편안하게 맡기고 들려오는 소리나 느낌, 떠오르는 이미지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전생에서, 이번 생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기를 결정했거나 결심했을까요? 이번 생에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나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왜 이번 생이 필요했고, 이번 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 생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을 찾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모든 것들의 바탕에서 앞으로 당신은 더욱 그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삶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더 의미롭고,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현실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하나에서 셋을 셀때 마지막 셋에서 눈을 떠세요. 준비합니다. 하나. 이제 깨어날 준비합니다. 둘, 온몸에서 기운이 돌아옵니다. 셋, 눈을 뜹니다. 편안하게 눈을 뜨고 몸도 움직이고 주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체험, 오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무엇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된것 같은지 새로운 것을 배운 것 같은지 를 되돌아보고, 다시 소화해보고, 되새겨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